대학의 권위와 학문의 양심을 완벽하게 파괴해버린 김건희의 표절 사건들, 거기에 분노한 교수들이 계십니다. 마침 촛불행동 상임대표도 맡고 계시는 서울대학교의 우희종 교수님을 모시고 김건희 표절 문제의 심각성, 국민대의 황당한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우희종 교수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우희종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방금 이야기가 된 것처럼 이 김건희 씨가 사실은 학문의 근간을 파괴한 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좀먹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미 뉴스에 많이 나왔죠. 이 김건희 씨의 석사 논문, 박사 논문 거의 표절률이 반을 넘습니다. 50%를.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또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학위를 준 대학 숙명대와 국민대가 제대로 검증했습니까? 네,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숙명대는 그 검증을 아직까지 마무리 짓지 않고 있고 또 국민대는 심지어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 뭐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표절 수준을 넘어서 남의 논문이나 생각을 복사한 짝퉁 쓰레기 논문이란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괜찮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사실 김건희 논문 문제가 제기됐을 때 작년이었거든요. 그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라는 교수단체에서 그 검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숙명대와 국민대가 아 우리가 그럼 검증할게 이랬기 때문에 여지껏 우리가 참고 있었던 겁니다. 해당 대학에서 조사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기다리는 게 정석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국민대는 표절했지만 표절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그러한 자기의 논문을 복사해서 그거를 그대로 들이댄 숙명대 구연상 교수가 이렇게 똑같이 내 논문을 복사했다라고 들이대도 국민대는 표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기 논문을 표절당한 교수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자료를 대도 그냥 국민대 총장은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어용 교수들입니다. 이러한 그들이 어용 교수 분명히 맞죠? 네. 아니 이거 학문의 공정성과 대학 학위라는 그 학위를 바꿔서 대학 강단에 서서 우리나라의 학문 후속 세대를 길러야 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 학위 논문을 남의 논문을 복사하고 그런 사람을 괜찮다고 하는 이유 바로 그것이 저희가 주목하는 바입니다. 김건희 뭐 그 논문 복사한 거 그런 찌질한 짓 한 거는 그 개인의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비호하는 국민대와 그리고 그것을 존중한다는 교육부 이것이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짓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김건희가 대답할 때라는 겁니다. 아니 이 대통령 관저에 들어서서 지금 모든 이 교수들이 사교련 즉 사립대학의 모든 교수들의 연합 국교련 국립 국공립대학의 모든 교수들이 다 들어있는 단체가 야 이거 표절이다 제대로 밝혀라 이랬는데도 지금 찍소리 하나 들어가 숨어 있잖아요. 이건 양심이 있는 인간인지 저는 묻고 싶어요. 이거는 예 윤리 문제 이전에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예 김건희 인간이냐? 우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 생각해 본다면
아니 문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지가 나와서 아 이거 죄송합니다. 뭐 인간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수했다고 얘기하고 학위 이거는 쓰레기 논문으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얘기하면 뭐 그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수들이 다 들고 나와도 모든 언론에서 뚜렷한 자료를 보이고 있어도 그 논문을 표절당했다는 교수가 직접 나와서 나 피해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침묵하고 있는 김건희, 이거는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예, 그건 정상인간이 아니죠. 저는 그래서 이 논문 문제가 지금 김건희 씨의 인간성의 문제, 물론 그동안 많은 허위 경력으로 본인에 부풀린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의 입장이 대통령의 부인이라면 공인이라면 최소한 우리 사회의 학문의 근간을 유지하려는 교수들의 모임에 대해서 사과하고 학위를 취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민대와 교육부의 이 어용 교수와 이 찌질한 공무원들은 의미가 뭘까요? 지금 한국은 과학 논문에 있어서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연구자들이 표절이나 하고 그걸 인정한다면 그렇게 선진국의 선진사회의 과학자 집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대가 지금 김건희의 논문을 표절을 괜찮다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과학, 학문, 선진국으로서의 우리의 자격을 그냥 좀먹고 깎아먹는 행위인 겁니다. 아니 그래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자가 또 교육부의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차관이라는 자가 물론 교육부 장관은 이제 뭐 물러갔으니까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그 전 교육부 장관도 뭐 이런 연구윤리 문제 때 두 번이나 징계받았었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학문, 연구 수준을 그냥 땅바닥으로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행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자들을 놔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김건희의 꼼짝 못하는 윤석열이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죠. 그렇게 꼭 쥐어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는 이런 윤석열이 여기 있잖아요. 퇴진하라고, 그죠? 퇴진하라 얘기해 주세요. 네. 또 김건희는 대답하라 해주세요. 네. 이 침묵이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저는 기괴하다는 표현 외에는 없어요. 이거는 나라의 우리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우리 사회를 좀먹는 집단입니다. 그거를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마치 을들의 싸움처럼 됐잖아요. 이 김건희의 논문은 이거 누가 봐도 뻔한 건데 이게 뭐 표절이냐 아니냐 해서 교수끼리 국민대회 안에서 싸우고 이것 자체가 제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김건희가 나서서 이야기하죠. 글쎄 말이에요. 지금 말씀해 주지만 김건희가 대통령입니까? 그래서 이 김건희는 반드시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학위 취소를 스스로 말해야 됩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학위 논문으로 학위를 받아서 뭐합니까? 제가 오늘 입고 나온 옷은 청년 전태일의 40주년 티셔츠입니다. 여기에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보가 될 테야. 네, 그런 쓰레기 논문으로 학위를 받고 국민을 속이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짓하는 김건희, 윤석열 부부, 전태일의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십시오. 바보가 될 테야.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그 바쁜 와중에도 직접 국민대가 못하면 교수님들 나서서 하시겠다고 전국에 수백여 명의 교수님 나서셨는데 그 선봉에서 계신 의정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